피가지. 그리고 그래서 배웠어. 하늘처럼 믿고 살던 민족의 오보이 위대한 장군님을 갑자기 잃고 보니 생전에 계실 때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좋은 일도 하지 못한 것이 정말 가슴이 맺혔습니다. 그래서 이제라도 작시땡 도리를 타고 싶은 마음을 안고 용생 측원의 꽃바구니를 한 송이 한 송이 엮었습니다. 그것을 그대로 담고 싶어서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저 평송시, 평송시. 춘시장을 돌아보니 작품들이 아버지 장군님을 부르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과 그리고 사상 감정을 잘 반영하였다고 봅니다. 그리고 춘시를 통해서 우리 당의 미실의 대중화 방침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잘 알 수 있게 한다고 봅니다.